안녕하세요. 난사랑 K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이 아이는 군생 체리. 군생 체리 호접란인데, 이 아이는 이 새끼를 이렇게 세 촉을 내서 이렇게 같이 군생으로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굴고 가면서 입장을 여기는 다 떨궜습니다. 이렇게 헤면서 이렇게 새 뿌리도 이렇게 잘 나오고 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함께 자라기 때문에 이름이 군생 체리 호접란입니다.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한 번에 이렇게 함께 나오네요. 그러니까 아주 아기자기하니 예쁘죠? 싱싱하니. 요런 데서 또 뿌리가 나오고 꽃대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은 입장 키우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요 입장이 새로 두장 이상은 나와야 또 꽃대가 나오겠죠? 이렇게 봐. 입장과 뿌리가 함께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여름에 요거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몸살을 다 하고 꽃도 다 피워주고 지금은 이렇게 새 입장 키우기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. 또꽃 예쁘게 이렇게 새로 이렇게 입장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. 군생 체리. 그냥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듬뿍 추고 새순이 미니 종이라 조그마니까 이렇게 입장도 예쁘죠? 이 호접란 이름은 아오리라고 합니다. 아오리 꽃 색깔은 연한 아이보리 색깔이 나면서 대륜이라고 합니다. 아오리. 그래서 입장이 하나가 이렇게 엄청 넓지는 않고 갸름하니 길어요. 그리고 이 아이도 작년 겨울에 우리 집에 올때 요게 맨 위에 잎이었는데 상해서 왔어요. 그래서 잘라주고 꽃이 진 후에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새 잎이 크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처음에는 작은 화분, 여기 이 정도의 화분에 있었는데, 한 번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너무 적어가지고, 이건 엄청 큰 화분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 수태를 다 하면은 과습될 염려가 있어서, 이 아래는 바깥쪽에는 대림 난석을 이렇게 대림 난석으로 채워주고 요 가운데는 수태를 넣어서 이렇게 수분 유지를 해서
키우고 있습니다. 대립난석으로 하니까 공기층도 좋고, 이렇게 대립난석으로 조금 물이 바짝 마른 후에 이렇게 담궈놓고 그냥 이렇게 푹 줍니다. 30분. 요새는 한 20일 만에 주고 있습니다. 20일 정도에 저희는 뭐 스프레이 이런 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만 주고 있습니다.